나라는 어떤 뭐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복제물이라는 것이 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그런 뭐 존재로 있다고 해도 이게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뭐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반말 스크립을 쓸때 반말을 썼어요. 얘가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하이라키 안에 이제 포섭되지 않는 존재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얘기를 얘가 막 하면 이제 총 여덟 일곱 개의 장으로 되는데 중간에 막 태풍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 태풍 얘기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이제 이름질, 이름 붙이기에 관한 것이에요. 사실 이름도 자기 이름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를 남한테 표시하거나 불려지기 위하고 호명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바로 전 전시에서 이제 손잡이라는 전시를 MoMA에 샀는데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라 그랬죠? 플라스마 손잡이는 거물과 약수다. 뭐 거물과 약수다 이런 것처럼 누구를 만나려면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. 이제 그것이 이제 저는 손잡이였던 건데 이 목소리는 사실 잘 잡히지가 않아요. 몸도 없고 속삭이는 데다가 나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했지? 제가 이래요. 아, 태풍 이름 붙이기.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구야? 부를 수 있으려면 거기 이러면 굉장히 불특정해지잖아요. 그리고 상대한테 자기가 보여질 때도 그러니까 저란 존재의 손잡이가 붙듯이 이름이 붙여진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우리는 인간들끼리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태풍에다가도 뭐 고양이, 개한테 이름 붙이는 거는 물론이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 의미로 하지 않고 뭐 개나 고양이는 어떤 높낮이라든지 억양으로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. 태풍은 아마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우리는 그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심지어 태풍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총뭐 14개국이 이름들을 다 제출해서 그것을 모아서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는 어떤 국가주의적인 이름 붙이기, 이름질을 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무생물을 대상으로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정체성이라든지, 뭐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되게 중요한 서사고 화두인 것 같아요. 이제 이 복제된 목소리의 입장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펼쳐놓고 동시에 이 목소리는 인간들끼리 어떻게 서로 취급하고 관계 맺는지 마저도 이제 관찰해요. 인간 성인, 인간 노인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제 어떤 식을 받고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 좀 다른 우리 바깥의 관점으로 이런 거를 좀 써본 그런 음성이고요. 이 음행, 오행, 비행, 오행, 비행 작업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오행, 비행이 저한테는 어떤 시각적인 향연 같아요. 정말 그래픽적이고, 막, 진짜 어떤 면에서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, 그냥 막 질주하는 듯한 그런 향연을, 시각적인 향연을 벌였다면, 사실, 이 목소리는 약간 그림자 같아요. 물질감 같은 게 굉장히 적고, 진료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하죠. 그래서 더더욱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,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간적으로 여기가 집중력이 좀 없는 곳이라서 더더욱 좀 부유하는 것들로 좀 채워봤습니다.